북한 사격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민관군이 참여한 합동 훈련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입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의했던 연평도에 포성이 울려 퍼집니다. 전차에서는 포탄이 발사되고 발칸포에서는 근접한 적을 섬멸하기 위한 총탄을 쏟아냅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해병대 연평부대가 실시한 훈련입니다. 이번 사격 훈련은 연평도 동쪽 우리 관할 수역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 훈련과 동시에 주민들은 대피소로 긴급히 피했습니다. 바로 유동 이렇게 갇혀온 거리고 한 번 또 당한 일이 있어놔서 그것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되어있지거나 주민들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는 경찰의 차량 통제를 시작으로 지금부터 대피 훈련을 시작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하는데 뉴스에서 장전했다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군은 민관군이 함께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훈련 시기와 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과의